자, 다크우드에서 나무 그 찾아야 되는데. 나무가 어딘가 있을 건데. 룬. 룬이 유독 자주 나오는 것 같다. 평소엔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여기다 있다. 얘도 별로 안 귀엽게 생겼네요. 털 있는데 양파도 귀여운데. 발키리 진짜 잘 싸운다. 양파는 지금 자요. 잘 살고 있어요. 스테고 뭐 이건 뭘까? 7에서 12이네요.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이니어스 스크롤이라고 있고, 요거를 이제 아카라한테 갖고 와야 됩니다. 아카라인가? 아카라구나. 아카라. 아카라, 아카라. 케인 해방시키겠네 오늘. 자, 스토니필드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라칸 이슈 있던 거기로 하고. 사실 그 캐론스톤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 보면 돼. 그냥 처음부터 눌러 보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다크우드까지 와서 고생을 해야 했을까? It's as if a great war were fought here.
그리스 월드네요. 그리스 월드. 스킬은 발키리 하나 찍어주고요. 할 데미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 뭔가 좋은 활이 하나 나와야 게임 진행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싸울 수 있는데 활 데미지가 약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네. 그죠? 자, 케인은 혼자 튀고요. 아, 케인 디아블로 1에서 감정비 가지고 100원 뜯어본 걸 생각하면 내가 아직 치가 떨리네. 케인은 디아블로 1만 한 분들한테는, 아 2만 한 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공짜로 감정해주는 좋은 아저씨겠지만, 디아블로 1부터 해온 분들한테는 아주 저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디아1에서는 감정비를 100원씩 받아요. 사실 케인 퀘스트를 안하고 안다리를 잡고 그냥 넘어가도 액트2부터는 케인이 나오거든요. 만약 자기가 안 구해주면, 유저가 안 구해주면은 케인이 또 감정비를 받죠. 액트2에서부터 근데 액트 디아블로2에 비해서 원이 돈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짜증나지. 오우씨 깜짝이야. 무기 조합이라뇨. 아 그거 일반 아이템을 마법
일반 아이템에 마법 물, 그 걸어주는 거. 그 일반적으로 그 퀘스트는 좋은 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퀘스트는 좋은 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아이템에다 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활이 없으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지. 오! 블랙머신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간에 포가튼 타워를 다 도는 건 좀 힘들겠죠? 일단 타모의 고진가 티모의 고진가로 아무튼 가는 길을 좀 찾아봐야겠어. 지금 저 레벨이 35요. 자, 금방금방 하니까. 생각해보니 맨 듀리엘도 잡기 쉽겠다. 발키리 있으니까. 되게 고생 있었었는데. 자, 이리 가면 타모의 고지. 나이트메어 액트 1이 그 노말 액트 5보다 어려울 겁니다. 경험치도 많이 줄 거예요, 아마. 알람이네. 자, 수도원 정문. This is the site of Andariel's attack. 여기는 수도원 외곽까지는 외길을 찍어야 돼요. 저 일단 수도원 외곽까진 갔고, 이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 끝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카운테스 한번 잡아봅시다. 아, 요 위에 바로 있네. 아니요, 카오 레벨은 안 갔죠. 카오 레벨은 지금은, 옛날엔 좋았다 그러는데 지금 별 의미 없대요. 사람들이 하도 카오만 노니까 그 블리자드에서 그걸 너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아이템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 이전엔 좋았는데 그걸 너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카오 도는 것보다는 그냥 카오 생추얼이나 아니면 발 있잖아요 그거 잡는 걸로 많이 바뀌었죠. 처리했고 아, 저 밑에네. 자, 이건 보험입니다. 아이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네 정말. 어 길이 왜 이래 이건 또. 저희 또 보험입니다. 여기도 아니네. 여긴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바로 여기였네. 바로 여기였는데. 이봐 이게 처음에 이제 포 같은 타고 깨러 갈 때야 뭐 재밌지만 카운테스를 몇 번이고 잡는다고 앵벌을 할 때는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게 맵 찾는 게. 4층입니다.
I need a key. 하하, 이 위쪽인 것 같죠? 우와 이씨 또 레벨업 하겠는데? 저거를 보상이라고 주냐? Well done. Stay a while and listen. 단계 보상이라니. The order welcomes you. 얘는 상점에 파니까 개수가 다시 채워져 있네. 탐험의 고지에서 그 30분 채우고
방송 종료할게요. 일단 요거 끝날 때까지는 디아블로 2로 해야지. 아마존으로 엔딩 볼 때까지. 레벨업 할 텐데, 그죠? 레벨업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발킬이라면 아마 혼자 안다리를 때려졌겠다. 이 뽑방이구나 이거. 여기는 경험치가 얼마나 올까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4명방이 지금 5명방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막 눈에 띄게 그게 보이진 않는다. 경험치의 등락이 용병은 못 버티고.
발키리도 힘드네. 야적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쟤들은. 자, 여기까지 합시다. 나이트메어 액트 1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을 왜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디아블로 2로 아마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메어 액트 1 하고 있고 헬발 잡을 때까지 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